불의의 사고가 빚은 독립기념관의 충격 속에서도 8월 중 준공될 그 밖의 문화공간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개관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준공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전시 유물의 진열이 끝나고 조선왕조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창경궁 또한 3개년 복원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는 8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기념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25일 개관될 국립현대미술관. 이 새 미술관은 앞으로 1700여 점 이상의 국내외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작품을 상설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미적 체험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예술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8월 8일 현재 덕수궁 현대미술관의 작품 이전이 완료되고 새 미술관의 전시물 배치와 개관 기념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